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템플릿 엔진인데요. 템플릿 엔진은 HTML을 좀 개선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은 사용성이 많이 줄어들었어요. 왜냐면 요즘은 리액트나 뷰, 앵귤러 이런 것들이 쓰이고 있어서 템플릿 엔진의 사용성이 많이 줄어들긴 했지만, 그렇다고 뭐 리액트랑 템플릿 엔진이랑 같이 안 쓴다거나 대체품이라거나 그런 건 아니고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저도 실무에서 리액트랑 퍼그랑 같이 쓰고 있고, 이거는 뭐 HTML의 기능을 확장해 주는 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알아두면 좋겠죠. HTML에서 뭘 못할까요? 반복문, 조건문, 변수 같은 거를 못 써요. 근데 이거 못 써서 아쉬운 경우가 많거든요. 예를 들어 반복문, 특히 반복문 못 써가지고 막 여러 번 이렇게 나열하는 경우도 있고, 조건문 못 써서 로그인 화면이랑 로그인 안한 화면이랑 이거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 모르는 경우, 그 다음에 로그인 했는지 안 했는지 변수 이런 거 못해서 HTML을 막 여러 개 만든다든가, HTML 안에 중복이 많이 들어가 있다든가 그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런 것들 다 이제 리액트 하면서 어느 정도 극복이 되지만,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할 때, 리액트는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해야만 이런 것들, 아, 변수 이런 거는 최종적으로 극복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서버 사이드 렌더링을 나는 리액트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다, 그럴 때는 이제 간단하게 템플릿 엔진을 쓸 수가 있고, 유명한 거두 개를 제가 알려드릴 거예요. 넌적스랑 퍼그. EJS도 유명한데 EJS는 너무 오래되었고 기능이 너무 부족해서 제가 추천을 드리진 않아요. 예전에는 익스프레스 내부에 EJS라는 템플릿 엔진이 내장되어 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익스프레스도 EJS를 빼버렸어요. 네, 그래서 퍼그, 넌적스, 또 하나 꼽자면 핸들바스라고 있거든요. 그세 개가 가장 낮고 나머지 것들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퍼그를 좋아하긴 하는데, 퍼그는 호불호가 많이 갈려요. 그래서 제책 예제들은 다 넌적스로 되어 있습니다. 퍼그가 그 코딩할 때는 이런 가이드라인들 있죠. 가이드라인들이 있어서 코딩하기 편한데, 책에서는 이런 가이드라인들이 없잖아요. 이렇게 줄바꿈 가이드라인. 그래서 퍼그로 읽기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퍼그 설정하는 방법은 여기. 저희가 네, 여기랑 보통 여기 사이에 코드를 두 줄을 넣어주시면 되는데, 어떤 코드를 넣냐? 요렇게. 뷰스랑 뷰 엔진. 일단 뷰 엔진이 퍼그인 거는 이해가 되시죠? 이게 확장자를 지정하는 거예요. 뷰 엔진 퍼그. 그다음에 뷰즈는 뷰즈 폴더를 지정해 주는데, 실제로 저희가 여기 뷰즈라는 폴더를 만들어요. 뷰즈 폴더. 뷰즈 폴더를 만들고 그 폴더 안에 퍼그로 되어 있는 확장자들을 이렇게 선택하겠다는 거예요. 이러면 템플릿 엔진에 대한 설정이 끝. 뷰즈와 뷰 엔진. 그래서 이거는 이제 비교를 해보시면 되는데, 퍼그는 기본적으로 이런 꺽쇠들이 없어요. 꺽쇠들이 없고 닫는 태그도 없어요. 그리고 줄바꿈은 무조건 뭐 탭이나 스페이스 두 번이나 스페이스 네번 대신에 통일되어야겠죠. 줄바꿈은 스페이스나 탭으로 합니다. 그래서 HTML에 자식 태그가 헤드고, 헤드에 자식 태그 두 개, 타이틀과 링크가 둘의 자식이라는 거. 요거 넘어간 거는 여기 칸이 부족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코드가 전반적으로 반절 정도가 되죠. 왜냐면 닫는 태그들이 없고, 그러니까. 그리고 타이핑하는 양도 줄어들고. 그 다음에 더 좋은 거는 div 같이 많이 쓰는 태그는 생략해도 돼요. ID가 로그인 버튼이다 하면 샵 로그인 버튼. 클래스가 포스트 이미지다. 클래스는 점이니까 포스트 이미지. CSS처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적으면 얘로 바뀌어요. 그다음에 span, div가 아니라 span이면서 id가 하이라이트다 하면 span에다가 샵 하이라이트 해주면 이렇게 바뀌겠죠. 그리고 클래스는 여러 개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p, hidden, full 이렇게 하면 클래스가 hidden이면서 full인 거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이거 퍼그는 보통 타이핑 많이 하기 싫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써요. 그 다음에 P하고 한칸 띄고 Welcome to Express 하면 P의 내용물이 됩니다. 내용물. 그 다음에 버튼 타입 서브밋 전송하면 속성. HTML 속성은 이렇게 괄호로 만들어주고요. 그러면 여기 타입 서브밋 이렇게 들어가겠죠.
속성은 이렇게 괄호로 붙여주고 한칸 띄고 전송이니까 전송은 텍스트로 이렇게 됩니다. 여기서 는 타이틀을 제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 부분은 조금 뒤에 말씀드릴게요. 이게 변수를 쓰는 부분이에요. 변수. 그 다음에 이게 속성. 속성을 이렇게 괄호로 쓰면 사실 클래스나 아이디도 속성이잖아요. 그래서 클래스나 아이디 특별하게 이렇게 하는 거지 실제로 여기다가 아이디는 로그인 버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줘도 똑같이 버튼 아이디 로그인 버튼 이렇게 만들어지기는 해요. 그래서 속성을 할 때는 괄호로. 그 다음에 여러 줄 입력할 때, 여러 줄 입력할 때랑 br 넣은 거. 여기는 예, 자식, 아이고, 네, 자식 태그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식 노드, 자식 태그. 그 다음에 스타일이나 스크립트 같은 거 할 때는 스타일 뒤에 점, 스크립트 뒤에 점 이렇게 해주면 네, 그 안에 글들을 이렇게 넣을 수가 있습니다. 뒤에 점이 중요해요. 점. 점을 안 붙이면 얘네들을 태그로 인식해버려서 에러가 나기 때문에 점을 꼭 붙여주셔야 됩니다. 점. 예, 그래서 변수. 이제 변수 아까 타이틀 같은 거 있었죠. 타이틀. 그거 하려면 resRenderIndex 그 다음에 여기다가 변수 넣는 공간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send나 send 파일을 하는 게 아니라 보통 여기다가 send 파일 index.html 해줬다면 이번에는 그냥 resSender에서 index하면 알아서 views 폴더 안에 있는 index pug 저희가 아까 views랑 viewEngine이랑 설정해줬잖아요. views 부분이랑 viewEngine 부분이 이렇게 붙어서 views/index-pug가 렌더링 되면서 변수를 넣어줘요. 변수 title express 하면 여기 는이 변수 표시거든요. 는이 변수 표시. 그러면 여기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이런 문장인 경우에 예, 텍스트인 경우에는 샵 중괄호 샵 중괄호 하면 거기가 변수가 들어가요. 이 태그에다가 바로 넣는 경우에는 title 그 다음에 문자열에다가 넣는 경우에는 샵 title. 그래서 이거는 예, 요렇게도 쓸 수 있어요. 클래스를 타이틀로 이렇게. 그러면 클래스가 익스프레스가 되죠. 그 다음에 이런 거 자바스크립트 연산이 돼가지고 예, 타이틀에다가 연습 붙이면 익스프레스 연습 이렇게 더하기 같은 는 뒤에는 자바스크립트를 쓸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는 뒤에는 자바스크립트 표현식 네, 이런 식으로 변수를 넣을 수가 있고 참고로 변수는 이렇게 렌더할 때 직접 넣어도 되지만 res locals title 이렇게 해서 얘랑 분리를 해줄 수도 있어요. res locals title을 하면 미들웨어가 여러 개 있을 때맨 위에서 res locals title 하면 밑에 res render 할때 자동으로 위에 것까지 파악돼서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하면 이제 변수 넣는 부분과 렌더링 하는 부분을 분리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목적으로 res locals도 존재합니다. 그 다음에 파일 내 pug 파일은 HTML처럼 뭐 쓰시면 되는데 가끔씩 변수를 렌더나 res locals로 안 넣고 여기서 넣어주고 싶은 경우도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여기 이 하이픈 하나 넣어주시고 자바스크립트 적으시면 돼요. 하이픈 하나 넣고 자바스크립트 적으면 그 다음에 변수를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는 그리고 escape라는 게 있거든요. escape 여기 보시면 p 안에 이거 strong escape strong 이거 태그죠. 태그 모양인데 실제로 렌더링을 하면 이렇게 escape가 되거든요. escape를 하는 이유가 이거 저는 얘를 문자열로 렌더링하고 싶은 건데 잘못하면 얘가 HTML인지 헷갈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꺽쇠 같은 거 꺽쇠 같은 것들을 특수 문자로 바꿔가지고 이 LT가 이거 뭐지? 미만 꺽쇠고 GT가 초과 꺽쇠예요. 초과 꺽쇠 미만 초과 그 꺽쇠로 바꿔서 얘를 진짜 문자열로 렌더링을 해주는 거고 나는 그게 아니다. 나는 문자열이 아니라 진짜로 HTML을 의도한 거다 하시면 느낌표 는으로 변수를 넣으시면 예, 그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위에 걸 escape 했다. HTML로 렌더링 되는 거를 막았다 해서 escape 했다 하고 escape 하지 않았다. HTML로 렌더링 되게 했다. 예, 이렇게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반복문 쓰는 방법. 여기는 지금 칸이 모자라서 줄이 이게 접힌 거라고 보시면 되고.
반복문 쓸때 저희 원래 HTML에서는 이렇게 직접 다 나열을 해줘야 되는데 퍼그에서는 요렇게 해줄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 예, 좀더 편리하죠. 특히 복잡해질수록 더 편리하죠. 이렇게 되면 이게 이제 객체 같은 거일 수도 있으니까 객체면 뭐 fruit.name, fruit.price 예, 이 부분이 객체라면요. 그런 식으로도 가능해요. 그래서 훨씬 더 복잡한 것들을 반복문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코드 줄수만 일단 비교해 보셔도 반복문이 있는 거랑 없는 거랑 줄수 자체가 달라요. 예, 세 줄이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인덱스도 가져올 수 있어서 fruit 뒤에 인덱스를 하면 예, 인덱스 몇 번째 건지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니까 1씩 더해줘야 사람들이 쓰는 1, 2, 3, 4, 5가 나오겠죠. 그래서 each in 구문 잘 기억해 두세요. each가 잘 기억 안 난다면 for 쓰셔도 돼요. for fruit in. for in은 자바스크립트에도 있는 거니까 for fruit in 이렇게 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건문. 조건문이 나오는데 조건문은 똑같이 if else 하시면 돼요. if else. 그 다음에 뭐 else if도 있을 수 있고요. 이 변수는 아까 뭐 받은 거 있죠? resRender이나 resLocals isLoggedIn 이런 변수 받은 걸로 분기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조건문. 그래서 이제 로그인된 화면이랑 로그인 안된 화면 둘다 퍼그에다가 적어주실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케이스문, 스위치문 같은 케이스도 이렇게 적어주실 수가 있어요. 푸릇이 사과인지 바나나인지 오렌지인지 아니면 다른 건지에 따라서 이렇게. 이건 스위치문이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스위치 케이스 디폴트. 예, 그거랑 비슷하다고 보시면 되고. 인클루드. 인클루드가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이 슬슬 이제 퍼그를 쓰는 이유가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저희가 main.퍼그가 있어요. main.퍼그가 있는데 include header, include footer를 하면 main.퍼그에서 header.퍼그 얘를 여기다가 쏙 집어넣고 footer.퍼그를 여기다가 쏙 집어넣어요. 그러면 최종적인 결과물로 이렇게 합쳐져요. 굳이 그냥 메인 퍼그에다가 한 번에 다 적지 뭐하러 이렇게 분리를 하니 하실 수 있는데 이렇게 헤더 퍼그랑 푸터 퍼그는 예, 보통 어떤 페이지의 헤더 부분이랑 푸터 부분은 여러 페이지에 재사용되잖아요. 그러니까 재사용되니까 그런 애들을 별도로 관리를 했다가 필요한 파일에서 그냥 인클루드만 하면 네, 그때그때 선언이 되겠죠. 예를 들어 메인 페이지가 있고 어바웃 페이지가 있고 뭐 게시글 페이지가 있는데 헤더랑 푸터가 다 똑같다. 그러면 그세 페이지에 각각 다 헤더 푸터 적어주는 게 아니라 그세 페이지에 다 include 헤더, include 푸터만 하면 편하게 헤더 푸터를 넣을 수 있고 헤더에다 뭐를 수정한다. 그러면 그세 페이지, include 하고 있는 세 페이지에 동시에 다 바뀌겠죠. 그래서 include 구문 알아두세요. 그 다음에 이제 extends와 block. 이게 제가 EJS를 안 쓰는 이유가 바로 이 레이아웃. EJS에서는 이 레이아웃을 못해서 제가 안 쓰거든요. 이게 정말 편리한 기능이에요.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 저가 이렇게 바디를 먼저 만들어요. 블록. 얘를 블록 익스텐즈 하는 애들을 블록이라고 만드는데 블록을 만들어 놓고 익스텐즈 레이아웃을 하잖아요. 이 레이아웃은 말 그대로 레이아웃이에요. 레이아웃. 레이아웃이라 하면 여러 페이지들 간에 공통되는 틀 같은 거를 레이아웃이라 하죠. 대부분의 사이트들은 예, 잘 보시면 여러 페이지들 간에 공통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 공통되는 부분을 이렇게 레이아웃으로 만들어 놓고 바뀌는 부분만 블록으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블록, 블록, 블록 이렇게. 그래서 그 바뀌는 부분은 나중에 이렇게 블록 컨텐츠에서 메인 P가 있잖아요. 메인 P. 이 레이아웃의 블록 컨텐츠를 메인 P로 바꾸겠다. 여기가 메인 P가 들어가는 거죠. 요렇게. 레이아웃의 블록 컨텐츠를 메인 P로 바꾸겠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또 이제 레이아웃의 블록 스크립트를 스크립트 소스 메인 JS로 바꾸겠다. 그럼 이렇게 바뀌어져요. 그래서 공통되는 부분을 가만히 놔두고 그 안에 자주 바뀌는 부분만 블록으로서 따로 관리하면 예, 나중에 렌더링 할 때는 바디를 렌더링 해야 돼요. 레스 렌더 바디를 하셔야 됩니다. 레스 렌더 레이아웃 하는 게 아니라 레스 렌더 바디. 바디를 하면 알아서 레이아웃을 가져와서 바뀌는 내용들을 쏙 끼워 넣습니다. EJS가 이게 안 돼서 제가 비추천 드리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필수 기능인 거예요.